듣기로 굉장히 큰 전장이고 네잎클로버처럼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트위스티드 매도우가 말 그대로 이제 맵이 약간 살짝 나선형으로 꼬여있네. 그 네. 나팔비처럼 꼬여있는 네네. 맵인데, 이 맵이 날테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휴먼이 뭐 멀티 먹고 시즈 엔진 굴리기 좋아서 휴먼 맵이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네. 날테프 유저들도 특히나 루랄 선수처럼 이게 멀티태스킹 좋은, 멀티태스킹이 좋은 선수들은 이 광활한 맵에서 휴먼의 어떤 다양한 플레이, 뭐 멀티 제이 멀티 시도할 때 견제 같이 들어오는 이런 거를 충분히 막아내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날테프가 할 만한 네. 맵이긴 한데, 네네. 우선 경기 보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트 경기 보러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 네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사실은 틈에가 왜 꺼려지냐면, 그러니까 꺼려지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휴먼이 원래 이 맵은 시젠지 굴리기 진짜 좋은 맵이거든요. 네. 시젠지 굴리기 시작하면 로라역과 천하의 멀티태스킹 전 세계 원탑이라고 불리는 장조 로라라고 하더라도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면.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결국 휘둘리다가도 제이 멀티만 안 내주는 내가 호수비를 하면서 상대방의 제이멀티를 텔레포트 스태프나 이런 걸로 공략을 해가지고 제이멀티만 안 내주면 결국 휴먼이 자멸하는, 막 아크메이지 마킹 팔라의 레벨을 올리고 뭐 혼자 생쇼를 해도 결국 혼자 자멸을 했거든요. 근데 패치 이후에 선팅커가 좀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네. 아 이게 그렇지도 않아요. 제이멀티를 안 줬는데도 막 나일이 무너져. 왜냐면 팅커의 어떤 그런 철거 능력과 그리고 CG 엔진의 철거 능력이 네. 시너지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팅커의 팩토리 퉁 던져놓는 거. 그렇죠. 그리고 CG 엔진이 부릉부릉하고 달려가서, 뭐, 골드마인 깨고, 응. 로어 건들고, 이러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보면은 휴먼이 패스트 멀티를 먹고 이제 나엘이 멀티를 따라간 건 당연한 전제에 깔려 있고, 네. 제이 멀티를 휴먼의 제이 멀티를 안 내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안 내준 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팅커가 무서운 점이 하나가 뭐냐면 나엘이 멀티를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선 나엘이 멀티를 따라간 다음에 게임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휴먼이 제이 멀티를 하네, 나엘이 그걸 막내, 그 싸움인 건데, 팅커가 팩토리로 집요하게 트리를 깬단 말이에요. 풋맨이랑 맞게 억지로 소모하면서 그런 거를 조지현이 잘 넘겨야 돼요. 쉽지 않아요. 뭐 팅커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네. 나가시 올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틈의 맵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팅커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네. 사실 이게 팅커가 뭐냐면 팅커. 어떤 느낌이냐면, 나가시 위치는 원래 좋았어요. 네. 나가시 위치는 원래 좋았고, 버클러. 알케미스트도 이제 패치 전에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 워든의 펜 오브 나이프라든지 팬더의 브레스파이어를 대항할 수 있는 힐링 스프레이. 알케미스트. 네, 알케미스트가 패치 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두 개는 거의 제과점으로 따지면은 이제 뜨레쥬르랑 파리바게트 이런 아, 느낌이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팅커는 사실 엽기한 전략이었어요. 약간 동네 빵집 같은 그렇죠. 느낌. 근데 동네 빵집인데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우를 반죽을 하고 네. 숙성을 다 시키고 네. 이러다 보니까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렇죠. 네. 알고 봤더니 그 맘카페 내 자기 동생이 하는 데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팅커는 사실은 장난할 때 많이 썼던 거, 이거 재발견이거든, 이거는. 근데 재발견치고 정석이. 그만큼 팅커가 네. 틈에 같이 큰 맵에서 제이멀티나 이런 운영하기 좋은 맵에서는 아이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바이탈 리페리프트.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요새 이제 라지컬 할때 아까 임피 선수가 나가시 위치를 썼잖아요. 네네. 나가시 위치가 이제 딱그 나가주루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그 친구가 알케미스트가 네. 약간 이제 약간 동네빵집 같은 느낌. 동네방 아 예. 그렇게 치면 그렇죠. 네. 팅커는 완전 그냥 상호명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진짜로. 네. 왜냐면 우리가 웃긴 게 알케나 팅커가 아무리 상향됐다고 하더라도 나가시가 원래 좋은데 더 상향됐거든요. 아, 저 피전트 한 기를 안 주려고 저 뒤쪽으로 그러니까 심스트가 굴려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를 끼고 한 칸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심스트를 저렇게 하면 네. 피전트는 왔다 갔다 할수 있고, 와, 분명히 찾았어요. 이걸. 예, 이걸 찾아. 자, 그러면 뭐가 오. 오. 대구력이 예. 자 함께 툭툭 아, 야, 이러면 아, 아니 왜, 아니 워가 왜 인사 날안 하나 했거든요, 조주현이. 아 버서커를 휴먼이 산 거군요.
휴먼 버섯이에요. 아, 나의 버섯인 줄 알고. 아이고 조주현님 그냥 품만 무시하고 사다녀도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지 않는데? 아 버섯코 뺏긴 거군요. 아 망했어요 진짜. 아... 거기다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휴먼의 제이멀티를 뭐 공략을 하네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나일이 제이멀티를 못하는 게임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나일이 제이멀티 어디다 던지는 줄 아세요? 12시 보통 네. 12시 아니면 3시 계속 가보잖아요. 지금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들려서 파란색 점들이 3시랑 12시에 계속 가본다는 게 왜냐면 만약에 갔는데 들이 올라갔죠? 아무 때나 탈포 타고 날아가서 캔슬시키면 끝이에요. 팩토레나 툭 던지고 네. 툭툭 치면서 그러면은 휴먼이 제이멀티를 못하면 결국 말라 죽는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일이 제이멀티가 우선 있어야 그 공식이 성립되는 건데 자, 프리스트 한기 프리스트 문을 마시면서 아 이거 피곤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팅커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우선권을 지기 좋은 영웅 같아요. 얘가 좀 뭔가 네. 멀티만 안전하게 딱 완성을 시키고 나면은 아, 납사 저거... 빠르게 저렇게 아, 예, 기동력을 바탕으로 특히나 근데 비스마스터의 소환물보다 더 틴커의 팩토리가 그런 건물 철거에 용이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기동성과 턴을 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네. 지금도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조지현 선수 멀티 위치 보세요. 한 10초는 더 걸어가야 돼요. 한 세월 걸어가가지고 네. 잡고 다시 안고 근데 저게 이제 다른 영웅이면은 트리가 앉기만 하면 공략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건물 하모니까 네. 틴커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품맨 모아놓은 거 한 8개랑 와가지고 그냥 팩토리 20개짜리 하나 던져놓고 강제 철거하거든요. 아 철거반 게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려우면 CGN진이 딱 찍혔을 때 조지현 선수가 멀티 자원이 어? 뭐야 이거? 이거 조지현수 마틴커? 반올이네 반올이. 너가 틴커하니까 나도 틴커한다 단순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이거는 조지현수 여기서 피해 못해 경기 끝나요. 자 그러니까 끝나요. 틴커까지 대동을 해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상대 인피의 틴커를 골드리그에서 아 이거 되게 위험한 판단이에요. 조지현 이거 되게 위험한 판단이에요. 왜냐면 네 그 생산 건물 두 개 부시고 포탑 타면 그만이거든요. 사실 휴먼이 이쪽은 소리하면 그만이고 네 아 이거 조지현수 마틴커 판단은 사실은 볼을 던지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대로 끌려다니면 아까 제가 턴제 얘기했잖아요. 네. 이대로 틴커한테 끌려다니면 시젠지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불보듯 뻔해요 사실. 내 턴이 영영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 후반은 내가 버리더라도 팬더 같은 후반 영웅 아니에요 틴커가 나일한테는 프로텍터까지 네. 완전 후반은 버리더라도 조지현이 이제 칼을 꺼낸 건데 네. 자 틴커가 살아갈 수가 뒤쪽으로 열어서 아 이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데 네. 문제는 인피라는 거예요. 그 상대가 인피다. 네 인피가 딱 보자마자 내가 위험했으면 아마 포탈을 눌렀을 거예요. 네. 근데 인피가 딱 견적을 바로 내거든요. 견적이라는 거는 수없이 자기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을 때 견적이 자동으로 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상대 나엘이 세컨 틴커를 사오는 게임 아! 일부러 자살한 거고요. 네. 세컨 틴커를 사오는 게임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피 선수가 워낙 경험 많으니까 견적을 낸 거예요 바로. 아 이거는 내가 2티어 건물 로어 두 개 다 캔슬시키고 포탈을 타고 막을만 하다. 실제로 포탈 안 타고 막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트리 완성되고 안 쳐도 2레벨 팩토리 던지고 하면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아 이거 보세요. 야 지금 제플린 견제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바로. 사실 정경기에 제플린 견제 안 하는 게 의아했어요. 틴커 재생 스크롤 사왔나요? 아이고 두 개나 사왔네요. 천안 에 아 이거 조지현 빨리 트리 안 쳐야 돼요. 제플린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100% 12시에요 블루보드 뻔하죠. 여기 산행 마치고 나면 바로 태워서 지금 이미 본진 아까 다이렉트로 다시 이태원을 올렸으면 로우가 올라갔기 때문에 트리 공략할 거 트리 와 안 돼요. 소비 마스크 안 돼요. 아이템도 그리고 예전에는 저런 제플린 네, 뭐 아크메이즈 품맨이라든지 네. 지금은 뭐 틴커 품맨이 제플린 쓴 다음에 그 제플린을 그냥 대충 본진 교체에 던져놨어요. 네. 근데 요새는 인피 선수가 뭘 잘하냐면 투 시즌진을 리버 컨트롤 리버처럼 써요. 아 이게 아, 미치... 하고 톡톡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상대가 만약에 조지현이 여유가 생겨서 윈드를 올리고 네. 10%를 한 두세 개 뽑으면 맞춤으로 호크를 두세 개 뽑아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척으로 커세어 리버처럼 커세어 리버처럼 완성된. 근데 사실 그게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 뭐냐면 아이템도 푸트닝 스타에서도 네. 내가 본진 플레이하면서 리버 커세어는 쉬워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네. 근데 막 멀티가 3개 있고 이런 게임에서 그런 거 신경 쓰기 어렵거든요. 그쵸. 인피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곳을 봐야 되는 게임에서 제플린을 컨트롤 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걸 해낸다는 네. 뜻이죠. 자, 제플린들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이거 조지현 선수가 이기려면 축구로 따지면은 연장 후반 봐야 돼요. 연장 후반까지? 그렇죠.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한 7시 한 47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 게임을 조지현 턴으로 넘어오려면 네. 8시 10분까지 호수비해야 돼요. 25분 정도. 25분 정도로? 25분 정도 네. 수비가 아니라 호수비요. 아 팅커 놓치는 거 없이. 아 이거 잡으면 24분 남았습니다. 네. 24분 동안 호수비. 내가 잃는 거 하나도 없이 상대방 거를 모두 막아내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제플린이 와서 지금은 풋 매니저 조민수 네. 저기에서 구릉이가 그렇죠. 엔진 달려 있는 애들 내려요. 네. CG 엔진이 아 맞다. 아 정말. 그러니까 만화번이 손마스크가 그래도 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네. 만화 리젠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만화번 한 번에 태우는 거라 네. 만화 통이 큰 거 좋을 수도 있어요. 자 수리하죠. 아 이것도 사실 따지면 수리비가 공짜거든요. 근데는 다 휴먼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방금 그냥. 클러스터 로켓 쏜거든요. 네. 턴이 짧아요. 거의 짬스턴 수준. 이거 포타 눌러야 돼요. 그냥 포타 눌러야 돼요. 나 계속 때리고 지금 누르면 되죠? 안 누르나요? 포타 누르는 게 알 것 같은데. 제플린을? 제플린 아니죠. 위험하죠. 포탈 탑니다. 자 워크샵 2개 올라갔나요? 3개 올라갔나요? 2개! 2개! 그러면 이제 본진 안쪽에 그리폰 해버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커세어 리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아 지금 인피 선수의 타워 숫자를 보세요. 타워 숫자가 많아서 못 뚫는 게 아니라 우선권이 없으니까 나일이 못 뚫는 거예요 이거를. 아... 야 거의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카세트 테이프 이름이었거든요. 테이프 이름이요? 마이리버?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되게 제가 카세트를 써본 적이 없어서. 아 없어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CD 플레이어부터 써가지고 저는 막 하여가 거꾸로 돌리면 막 악마 목소리 들린다 뭐 이런 거 듣고 했었죠. 저 어렸을 때는. 자 12시 멀티 지역 또 견제 지독하게 견제합니다 틴커. 저희 집이 잘 살아서 인텔표 전축이 진짜 좋은 거였거든요. 아 아까 뭐 나이테프가 제이멀티를 네. 안전하게 돌린 다음에 휴먼에 제이멀티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 과연 공략할 수 있을까요 나엘이? 아 위습 잡혔어요. 탈포타야는 위습이 하필이면 인신에 걸려가지고 지금 나엘이 저기 가서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렇게 한번 클리어가 돼 있는 멀티를 열심히 계속 룬드 브레이저 의미 없죠. 아 커세어 리버 이게 커세어 리버가 스타크래프트에서 굉장히 이게 까다로워요. 네. 오버로드 없으면은 묶어놓고 패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그렇죠. 묶어놓고 패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윈드도 없어요. 윈드 지금 완성도 안 됐어요. 아하... 그러면은 커세어가 필요 없죠. 유탈이 안 뜨니까. 네. 편한. 이게 뭐가 문제냐면 궁극적으로 CG 엔진이 아니라 제플린을 때려놔야 돼요. 저렇게 제플린을 안 때리면 CG 엔진 아무 때나 다시 태워서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킹커가 지금 팬더가 아니잖아요. 브레스 오브 파이어도 없어요. 제플린 어떻게 공략합니까? 이게 수리비가 안 든다고 그래도 그동안에 저 위습들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대공이 없어요. 지대공이 지금 영웅이 팬더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아 브레스 파이어도 없고 아, 그래도 이거... 조지현 놓치지 않네요 진짜 이런 거 보면. 자 멀티 지역에 자 아직까지 조지현 선수 놓치는 거 없이 호수비 하고 있어요. 한 18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가죠? 그렇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데모노트 컨트롤 하는 사이 12시도 봐야 되는데 12시 컨트마인! 아~ 12시 컨트마인! 아니 뭐 업그레이드 몇이야? 아~ 왜 이래? 왜 공격력 왜 이래? 뭐 몇이야? 시즌지 공격력 넌 035!
공격돼 있다는 얘기네요. 이미 아예 그냥 상대방 멘탈을 부시겠다. 아 이런 다전제에서 이런 경기 나오면, 그리고 이게 틴커의 아까 틴커가 차이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단순하게 CGNG는 아니라 이제 패커리를 던지면서 다니기 때문에 제이멀티를 막는 게 너무 어려워요. CGNG는 유닛한테 맡겨놓고 영웅이 가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CGNG과 틴커가 같이 절해버리면 아, 못 가요. 10시 못 가, 10시 못 가는 게 커요. 지금 10시 못 가는 게 너무 커요. 아, 저 패커리. 아! 아, 정말 너무하네요. 이런 이게, 경기 어떡하죠? 이 랩이 약간 루키맥이 아니라 네. 일본 같은 느낌. 도쿄? 도쿄? 네, 지진, 머리 지진 나죠, 지금 이런 상황 되면. 아, 아 CGNG 달랑 두 마리 뽑은, 아, 아이. 진짜. 이건 좀, 아. 와, 이건. 어떻게 김정은 짤 생각나지 않나요? 와 이건 좀 그쵸. 네, 같이 치면서 네. 이건 좀 아... 아 빨라서 위험해 보이지도 않아요. 피가 없는데 아 히포 떴어요. 드디어 히포 떴어요. 아 CGNG 두 마리 잘 놀았다. 저게 진정한 가성비죠. 네. 네. 그 와중에 멀티 두 군데 돌아가는 인구수 50 깼죠? 이제 영웅 찍으면서 깬 건가요? 몇인가 인구수? 안 깼어. 극한의 이득충.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한 매출 한 네. 100억대 회사 네. 순수익 한 30억대 회사 네네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아 일부러 조그만 회사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네. 아니 네. 아니 속이는 게 아니에요. 네. 법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법 위에 있다? 네, 네. 지금 그냥 안 내고 그러니까 로라가 그 어떤 대항마가 돼야 되는데 따지고 네. 뭐 이렇게 검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로라가 그 역할을 못 해주니까 지금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인구수 50을 안 깨도 이 게임을 그 리드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아. 아니 뭐 많이 뽑지도 않았어요. 두 마리 한 마리 막 이래요. 단 두 기 한 기. 그러니까 5렙 직전이 지금까지도 이 정도인데 5렙 찍히면 얘 그 약간 카트라이더 이런 거 부스터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 뛰어다니는 속도가 또 왔죠. 아 잊을만 하면 또 오죠. 그러니까 아. 왔죠 이꼬를 깼죠예요 이거 거의 느낌이. 네. 틴커는 그냥 따로 돌아다니고 있고. 어느 세월에 저 시즈 탱크를 아 CGNG를 방어는 몇인가요? 시즈 방어 몇인가요 지금? 시즈 엔진 방어는 1억밖에 안 됐는데 어 단단하네요. 아 휴먼 어쩔 수 그러니까 결국 조지현 선수는 이 게임을 이기려면 궁극적으로 판더의 고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간은 7시 54분입니다. 네, 앞으로 16분 남은 게 아니라 네. 사실 호수비가 안 됐어요. 지금.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네. 네. 네 자, 마운틴 킹 혼자 있는 거. 마운틴 킹커 아... 생츄얼리 스텝. 아... 근데 조전수가 실제로 중국 이런 SK 휴먼 상대로 네. 한 마리 꾹꾹 잡으니까 또 한 마리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예전에 무슨 싸움 고수들이 100대1로 싸울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한 명씩 덤비니까거든요. 태그매치 하니까. 네, 두 명 덤비면 이렇게 호크가 도망다녀야 되는데. 어, 자 그래도 테로 잘못 찾 테로 잘못 찾았어요. 네, 잘못 찾았죠. 이러면 복수 동료의 복수. 휴먼 제이멀티 돌아가고 50세이브 한 만큼 자원이 틱당 30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어휴 3워크샷 올렸네. 그리폰. 근데 참고로 CGNG과 그리포는 정반대의 업그레이드를 받습니다. 업그레이드 공업도 방업도 정반대예요. 따로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뭐 큰 의미는 없겠죠. 자 제플린 한 기 터뜨렸고요.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시스템크 아래쪽에 내려놓고 문을 터뜨리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초반에 경기 시작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네. 스맥의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엘이 호수기로 제이멀티를 안 주면 이기는 게임이 요새는 아니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보면서. 근데 왜 조주현이 골랐을까요? 어? 생추 날렸어. 아! 생추 날렸어. 기계인데 피차.
성스럽네요. 네. 김성수. 자, 시즈 엔진이 끝도 없이 3호크샵에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팔라딘. 이게 인피나 TH000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냥 틈엘과 휴먼 맵이에요, 다시. 나일이 돌아왔다. 나일이 제일 멀티 안 내주면 충분히 할 만하다 해서 이게 틴커가 이제 재발견되면서 선틴커가 재발견되면서 약간 견적이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꾸역꾸역 레벨링을 잘했거든요, 로라의 선수가, 영웅들. 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마나 팬던트. 예전에는 레벨링 잘하면 암에 마킹 팔라를 이겼어요, 제일 멀티만 안 내주면. 네. 근데 얘네는 안 싸우는 애들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유닛을 뽑아서 싸워도 그만이지만 막 틴커로 계속 그냥 공략만 해도 되거든요. 자, 이제는 트리를 치고 있습니다. 시즈 엔진. 이런 경기는 틴커 쓰고 있는 모자가 네. 웬만 영화에서 싸움 진짜 잘하는 은둔고수들이 쓰는 모자예요. 아, 그쵸. 네. 네. 속이고. 네. 약한 척. 네. 네. 엄청 빨라서 또 안 보이는 그런. 그렇죠. 네. 진짜 강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2레벨, 2레벨 있는 거 바로 스텝 타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휴먼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여유가 없으면 지금 바로 부터 돌아왔겠죠. 챙겨가요 팔라딘이. 네. 여유가 없었다면 바로 마키한테 포탈 건네고 포탈 눌렀겠죠. 네. 근데 여유가 있으니까 끝까지 몹도 잡고 아이템도 주워가는 거거든요. 이 소비 마스크의 마나 팬던트의 시즈 엔진의 그러니까 시즌 이게 우리가 그 오크의 버로우가 아크메이지의 워젤 레벨이 높다고 무조건 버로우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날카롭게 들어왔을 때 준비가 안 됐을 때 터지는 거거든요. 오크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피가 시즌진을 엄청나게 돌린 게 아니에요. 막 3호크샵에서 막 6마리, 8마리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주연이 초반에 게임 말렸을 때 게임이기 때문에 시즌진을 막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즌진 두 개씩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타이밍에 가장 아픈 걸로 때린 거죠. 아! 이거 저... 뭐 잠깐 소강 상태니까 옛날 얘기 좀 하자면 네. 저희 클랜에 이제 지금 40 넘은 파워형이라고 있었죠. 그 나이 많은 언더리 형님.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클랜 가장 어린 제이나라는 휴먼 유저였었어요. 네. 같은 PC방에서 이제 연습 게임을 하는데 저렇게 선영웅이나 세컨영웅을 상대 농락하면서 팔라딘한테 레벨을 몰아준 적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팔라딘 혼자 가서 막 무적 쓰고 놀아. 형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나이가 3배인 형이 바로 옆에 있는데 서드 팔라딘으로 농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조용히 파워 안 들리게 네. 너 왜 그러냐?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서드까지 컸어요. 그러니까 영웅의 구성, 뭐 유닛의 어떤 조합이 나일이 영웅의 레벨이 높고 유닛의 구성이 좋으면 할만하다? 안 할만하죠. 안 할만해요 지금. 자, 병력이 그러니까 싸워주질 않는데. 그러니까 웃긴 게 땅 따먹기를 조주현은 그냥 그 땅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네.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휴먼이. 자, 플러스터 캐논. 자, 로켓. 자, 이거. 자, 이건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데모터, 데모터. 데모터 보존으로 돌려보냈고. 이쪽은 센츄리로 돌려보냈고. 역전을 가자. 포탈. 역전을 가자. 거의 존버했거든요, 이 정도면. 네. 주전턴으로 아직 넘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 워낙에 멀티가 많고, 자원이 많고, 휴먼이 영웅 레벨도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출장 가죠. 네. 근거리로 갔습니다. 뛰어가면 되니까 빠르니까. 네. 자, 틴커 5레벨 중반, 데모노헌터 초반. 야, 뭐 호수비로 뭐 특정 시간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진짜 버텼어요 어느 정도. 신기하게. 지금 벌써 8시거든요. 네, 10분만 더 버티면 이거 역전각이거든요, 이거. 근성이. 그러니까 실제로 조준수가 이거보다 작은 맵들이긴 하지만 버텨서 이긴 게임이 굉장히 많아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거기다 틴커의 레벨이 생각보다 약간 멈춰 있지 않나요? 아까 5레벨 찍었는데. 네, 이게 6렙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건데. 네. 6렙도 꽤 멀었고 만화번. 만화번 당하면. 어? 더 이상의 팩토리는 없고 병력이 없습니다. 인피. 물론 인피 선수에게는 자원이 있죠. 네. 인피 여차하면 선멀티 가도 됩니다. 자, 틴커 대 틴커의 대결.
같은 오레벨인데 이쪽이 경험치가 더 높죠? 그렇죠. 세컨 팅커로 잘 키워. 아 그렇네요. 받아먹은 게 많아서. 육렙 찍자니 조지아 팅커가. 네. 아 이건 뭐지? 아 처음 봐요. 나엘이 세컨 팅커 따라가서 육렙 찍 먼저 찍은 거 처음 봐요. 조준 선수가 골드리그 3차전에서 당해봤거든요 이렇게. 아 지나가는 트리. 어 근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잡으면 그니까 끝날 방법이 없다면 휴머니 나이를 이렇게 병력이 없으면 그니까 돈은 많거든요. 네 지금 조지현은 어쨌든 인구수 80이니까 뭐 돈 필요 없어요. 네 그니까 자기가 어떤 시야를 공유하고 뭐 이런게 아닌 트리만 있으면 되는 거고. 네 휴먼이 지금 병력 구성을 어떻게 갖춰야지 나이를 이길 수 있죠? 100병력을 많이 갖추다 봤을 때. 자 트리 다시 짓고 있고. 자 조주야 좀만 더 버티면 돼요. 핑커가 한 번 더 조금 더 왔죠. 조금 더 가까이 팩트 던졌으면은 트리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았나요? 자 쉐더 뭐 쉐더가 아니라 트리도 노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도망가죠 킹커. 네. 병력 구성이 로라이엇이 그리고 이런이 저런이 해도 네. 병력 구성도 병력 구성인데 데몬이 깡패예요. 레벨 올라가면 저 데몬이 단순하게 피하면서 때리는 정도의 민첩 공속이 빠른 이게 아니라 만화번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더 세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 사냥 레이스 이어가고 있는 인피 선수 확실히 이제는 시즈 엔진이 아까부터 가는 것마다 번번이 막힙니다. 지금 인피 선수 준비하고 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뜨끔한 거예요 지금. 와 업그레이드 네 가지 업그레이드 다 한 거예요. 저 가격이 얼마죠 저게 네 가지 다 하면? 네 가지 다 하면 제가 또 알파고까지는 아니지만 네 한 천 2,400원? 2,000 한 600원 꼴 한쪽 당? 아 이걸 또 귀신같이 발견을 해서 트리 취소시키고요. 야 조지현 진짜 대단하다. 사실 아까 뭐 8시 10분까지 뭐 버티기 사실 이 얘기가 네. 그냥 우스갯소리 한 얘기지 못 버틴다는 얘기였거든요. 어 근데 버티네요 조지현. 네. 진짜 이걸 버텨요. 그리고 곧 틴커 6레벨? 예. 네. 여기서 몇 기만 잡아내면 틴커가 6레벨 되면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제이멀티 공략을 혼자서 그렇죠 혼자 가서 하면 되는 거야. 팩트 던지고 원래는 저게 가드타워나 아켄타워뿐만 아니라 저 캐노타워가 완성되면 사실 공략하기 힘들거든요. 아... 포탈 있습니다. 나 생츄어리 스텝. 캐노타워가 완성되면 공략하기 진짜 어려운데 와 따라붙어요. 조지어 멀티스키 안 밀려요. 약간 맨투맨 느낌? 맨투맨 느낌 아닌가요 지금? 1대1로 팀커한테는 데몬으로 따라가고 야~ 나머지 병력들은 따로따로 컨트롤해서 엠신공에서 시즈엔진도 잡아주고. 근데 사실 조지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축구에서의 맨투맨인 거예요. 농구는 맨투맨이나 지역방어 확실하게 갈리잖아요.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방어를 하되 순간순간 맨투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지현이 하고 있는 게 두 가지의 수비방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맨투맨을 하는 것 같지만 큰 어떤 수비는 또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놀랍습니다. 큰 것과 작은 것, 숲과 나무를 동시에 캐고 있는. 그렇죠. 이 나이테프라는 어떤 종족에 딱 어울리는 네. 숲을 볼 줄 아는 거죠. 자 트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바로 이 정도 했으면, 와서 이 정도 했으면 조준 역전 한번 해야 돼요. 이거 해내야죠. 아니 인피가 역전 당해줘야 돼 좀 이건. 당해준다. 네, 이거 인피, 이거 로라 입장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이겨야죠. 이렇게 처절하게 맞고 있는데. 설마.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냥 트리 푸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도 사실 시즌이 두 개 왔을 때 틴커 한 마리 그냥 갔다 왔어요. 네, 금강 때리는 게 아니라 틴커 팩토리 소환하면은 사실 제가 볼 때 트리 그냥 깨지거든요. 틴커 안 그러더라고요. 좀 신기하네요. 왜 안 깼는지 좀 의문이고. 와, 제3멀티. 금광 게임에 있는 금광이랑 금광이 정말 많은 맵인데 거기다가 인피도 진짜 웃긴 게 분명히 영웅이나 병력 구성이 싸우려고 만들어놨었거든요. 네. 그러다 아니다 싶으니까 갑자기 유닛 구성이 싸우는 유닛 구성이 아닌데 그러니까 싸우는 유닛 구성인데 네. 테러형으로 바뀌었어요. 빠르고 강한 친구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싸우는 애들인데 원래는 네. 싸우는 애들로 테러하기 시작했어요. 싸우면 안 되니까. 아 방식을 바꾼 거죠. 자 아이템만 봐도 지금 이 틴커는 정말 좀 혐오스러운데. 아 근데 틴커가 5렙에서 멈춰있어요 아예. 저 경험치에서 올라가질 않죠. 아 데몬이라 지금 틴커 6렙 직전이에요. 거의 동체 6렙을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로어 질러주면서 아, 이거, 저 이거, 비싼 유닛을 어 이거 인피가 아무리 멀티가 많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가성비가 맞게 이렇게 뭔가 소비되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인피만 소비하고 있어요. 네. 한마디로 로라이 선수가 호수비를 계속해서 해놓고 있다. 제가 오늘부터 6레벨 데모노터 네, 제가 오늘부터 진짜 가계부 쓰고 아꼈으면 대한항공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네. 변신.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아니 어떻게 나의 세컨 티코가 이게 돈이 아무리 많이 많아도 네. 소비 습관이 잘못되면은 역전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정말 아꼈으면 대한항공이랑 어떤 가게 그 높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인가요? 지금 그런 정도예요. 아~ 멀티가 겨우 하나 돌아가는 쪽과 멀티가 세 개 돌아가는 쪽이었는데 지금 역전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원적으로. 근데 지금 4시 지역에 멀티의 타워 개수가 이게 몇 개죠 이게? 아 이게 수번 방상은 요새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월 인정인데 네. 아 이게 지금 혼자 철거해. 혼자 철거해. 혼자 가죠. 혼자. 혼자 철거. 혼자 철거. 어어 아, 안 됐다. 안 됐다. 타워의 개수는 무시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저 로보골블린이 건물 철거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휴먼의 건물은 사실 헤비하머 이런 것 떠나서 건물 철거는 잘해 얘가. 네. 문제는 뭐냐면 방 그 건물업이 체력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력이 높은 거야. 애들이 타워가 잘 안 부셔지는 거죠. 방어력 이런 거 다 떠나서. 네. 자. 멀티 하나 더 시도했습니다. 로라이엇 5레벨 틴커인데 상대방은 66레벨이거든요. 이거 적자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 남은 매첩까지 다 생각해도 무조건 주지현이 이겨야 돼요. 자 여기 병력이 확실히 조촐하죠. 인피가 거기다 여기 영웅도 없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죠. 네. 이게 게임이 점점 지금 수건이 네. 제일 멀티가 떨어지기 직 제이 멀티가 떨어지기 직전. 제이 멀티 지금 거의 떨어지기 직전 아닌가요? 아우 돈 많네요. 3,700. 슈먼 아직 슈먼 아직 생해요. 와 슈먼 11시까지 해도 되겠는데 슈먼은 자원이 사실은 목을 쉬어야지 빨리 낫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야 이렇게 되면은 목요일은 제가 우선 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결장각을 벌써 네 결장이 지금 될 것 같고 와 이게 지금 목이 인피 선수가 네. 자비 없어요. 자비 없습니다. 무조건 인피 선수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조전수가 여유가 생겼어요. 업그레이드 건물 올렸어요. 아... 여유거든요. 저게 무슨 뭐 웰스프링 개발을 하던 아니면 유닛의 공방업을 하던 여기서 메타몰 포시스 홀 까겠다는 거예요. 홀 고쳐도 스플래시 범위가 고친 것까지 닿거든요. 아, 범위 넓은 거 보세요. 뜨끈뜨끈합니다. 이쪽에서는 따로 자, 데모 없을 때, 데모 없을 때. 자, 판다. 오! 고존. 자, 팩토리가 저게 조주 팩토리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싸움이 자, 서로 테러 일관. 근데 지금 멀티 날라갔죠. 싸움 따로 테러 멀티 날라가죠. 날라가죠. 아, 피전트들의 죽음. 자 서로 따로 여러 와~ 대체 사실, 어디를 봐야 되죠? 사실 지금 오히려 헷갈린 거는 네 로라예요. 로라가 손 더 많이 가요. 지금 상황이 해내야 됩니다. 로라이어 선수 멀티스킨 네. 와 화살 6개 받아내도 대문 피도 안 달아요. 팬더 보죠. 팬더 체력 팬더 체력 살아가고 자 트리가 5레벨 트리가 없어서 네. 1레벨 트리 중에 가장 가까운 트리가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조 스태프가 일로 날라온 거거든요. 아 깨졌어요. 트리 깨집니다. 아 인피 테러범들만 거기다 지금 본진도 지금 초토화. 그러니까 조지현이 딱 잘못한 게 뭐냐면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냥 공격 칼 한번 꺼낸 거예요.
팔이 4개면 네. 4개로 팔 4개로 수비하다가 네. 팔 하나 정도 공격을 쓴 거거든요 방금. 네. 근데 그 찰나를 지금 놓치지 않고 아... 인피가 자기 공격권을 살렸어요. 와 돈이 3,500골드 따지고 보면 로라야 선수가 거기서 데모터의 메타포시스로 제3번티를 공략한 판단?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잠깐 데몬 이탈한 사이에 많은 걸 해냈어요. 인피가 많은 걸 해냈어요. 본진이 쑥대밭이 됐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인피 선수한테 사실 더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네. 약간 지금 옷이 약간 코중물이 묻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더러운 건 아닌데 네. 지저분한 정도? 아 돈 많은 졸부 같은 느낌. 휴머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한국 대 중국인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 네. 인피가 한국 선수였으면은 이렇게 말 못해요. 게임 잘하는 거예요. 네. 게임 잘하는 거예요. 네. 사실 툭 까놓고 하는 얘기인데 네. 장기호 선수가 중국 선수였죠? 우리나라 팬들이 엄청 욕했을 거예요. 아니 다 끝날 게임 다 끝날 게 일꾼 몰래 한 마리 새벽와가지고 30분이 딱 끝났는데 블러드캐슬이라는 제목까지 지어주고 아... 토드가 양반이에요 양반. 토드가 성격 안 좋다고 하는데 토드가 양반이에요. 다행히 이제 서양에는 양반이 없으니까 다행인 거고 네. 자 싸우면은 로라이언스 싸우면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에리어가 좁아지지 않나요? 네. 도준 선수가 지금 알게 모르게 건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아, 지분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싸우는데 지는데 휴먼이 왜 쟤네한테 들러붙겠습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아... 원래 우리가 소매치기 해봤으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요? 원래 이 바람잡이가 있어야 돼 앞에서. 제가 소매치기를요? 어렵게 산다면서요. 아 어렵게 살아도 그렇게 돌을 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와 건물 너무 많이 건물 지금 이제 1시에 12시에 있는 이게 다인데요? 이게 다예요. 마지막이죠 네. 이제 휴먼 건물로 지금 이게 사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휴먼이 선멀티에도 약간 말리기 힘들 정도예요 지금 상황이. 저 지긋지긋한 CG 엔진들 CG 엔진 한 6마리 모아서 그니까 교지현이 위습을 숨겨놓지 않는 이상 네 CG 엔진 한 6마리 모아서 오면 끝나겠는데요. 위습 비비기. 아 이거 한 발자국을 못 가는데요 CG 엔진이. 네 CG 엔진이 좀 느리기도 해서 네. 어렵진 않습니다. 저 비비기도 이제 콜린님도 워크를 하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비비는 거는 뭔가 좌우로 비빈다는 느낌보다 네. 그 유닛이 가야 될 방향을 인지하면 돼요. 네? 그 유닛이 가야 될 방향만 생각하면 된다. 아 아래쪽으로 빼야 되니까 아래로만 네. 막으면 된다. 그 유닛의 뭐 이렇게 내가 비빈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 방향만 생각하면 돼요. 자 히모그리프로 레드드레이크 사냥. 좋아요. 돈 번 거죠. 인비지 포션. 이쪽에 시선 끌어놓고 아 어글 와 어글 제대로 끈다 진짜. 대포 자 이쪽에서 싸우면 돼요 싸우면 돼요. 근데 인피는 싸워줄 생각이 크게 없어. 팬더 알파 있나요? 아 보존을 데몬한테 아. 그 틴커 막을 때 날렸어요. 아 바로 옆인데 그냥 뛰어가면 되는데. 아. 와 그게 펜더가 생존 방법이 없다는 걸 빨리 캐치했네 생각보다. 그걸 딱 집어서. 네. 자 틴커. 아 이속 빨라 이속 빨라요. 레벨 높으니까 엔지니어링이 30킬이니까. 와 힙싸움이 돼요. 야, 이걸로. 아 도전이 병력이 더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히퍼 6기가 위쪽에서 관람해도 구경밖에 할 수가 없죠. 아 근데 진짜 인피 너무한다. 아 이 게임을 결국 이렇게 이겨버리면 아 병력이 이제 더 뽑을 수 뽑을 건물이 없거든요. 뽑을 건물이 이게 마지막인데 아 이게 약간 제가 나일이 아닌데 네 제가 나일 순간적으로 맥 빠진다 느꼈어요. 내가 나일이 빙이 돼가지고 아 게임 지면 나머지 어떡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인피는 여기 있는 병력 다 죽어도 아 약간 삼성이 직원한테 그냥 예? 그냥 직원한테 이런 뭔가 암 이런 거 네. 그냥
처우 해줬어도 되는데 네. 끝까지 지금 재판으로 간 거예요. 삼성이 안 주려고. 네, 그래서 네. 직원 막 집 팔고 막 지인들한테 돈 다 끌어가지고 막 자, 지금 멀티가 아, 5년 동안 재판했는데 네. 삼성이 이긴 느낌이에요 지금. 잘 버텼는데 로라야 선수 곧 5천원이 돌파할 것 같은데요. 5천원을 아 뭐야 너무 잔인한데 이거. 아 너무 진짜 이게 약간 아... 재력으로 찍어 누르는데요. 네. 아 이걸 어떡하죠? 로라 진짜 호수비 잘했거든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흐트러질 수도 있었어요. 중간에 아 짜증나. 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어떤 광명의 빛이 온다라는 어떤 선배들의 말을 믿고 네. 끝까지 포기 안 했는데 네. 쉽지 않아요. 현실의 네. 쓴맛을 봤죠. 네,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해요. 이건 이 정도 했으면은 역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아요 인피. 아 아니, 사실 따지고 이 게임이 로라가 급하게 세컨팀 것까지 뽑은 게임을 비빈 거거든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거. 아, 자 디펜스 게임 메타모프 치수 활용하면서 상대방 들어오는 거 막고는 있는데 인피는 약간 쇼타임이죠 이거. 네 보여주기식 플레이. 네. 내가 이 정도다. 아 이게 대단하다 진짜 인정해야겠어요. 이게 다전제기 때문에 이런 네. 플레이가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인피 선수가 평상시에 개인 방송 이런 거 할 때도 네. 다양한 플레이를 많이 해요. 즐겨서 여유 있게 즐기면서 그런 게 약간 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평상시에 자. 했던 역부적인 플레이가 티커 바로 뒤로 도망갔고 이러면 아, 티커 전사 버틸 수가 있나요? 아 조주연 어디로 가죠? 눈에 두 개 있는 쪽 갔겠죠. 하지만 그쪽에서 GG 이걸 인피가 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원래도 버티기 힘든 게임에 이미 팀커한테 제이멀티 내주는 그림이고 원래도 버티기 힘든 게임이지만 네. 도주현이 세컨 팀커를 뽑아서 약간 힘을 줬는데 그것까지 실패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던 팬더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게임이었는데 조주현이 끝까지 이악 물고 서드 팬더를 뽑으면서 악착같이 호수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광명의 빛이 보일 줄 알았는데 인피의 재력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세트까지 인피가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WL 시즌2 16강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